많이들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명확하게 구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게 편편사마귀하고 피지샘 증식증,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피지샘 증식증은 모공 주변으로 피지샘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모공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생기지 않습니다. 핑크색 도넛 모양의 병변이 하나가 발견되었으면 다른 부위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편편사마귀는 살색으로 돼 있어서 잘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있고 약간 어둡게 돼 가지고 좀 구분이 잘 가는 것도 있는데, 빛을 화장실이나 혹은 핸드폰으로 옆으로 이렇게 비춰 보다 보면은 그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구분이 이제 잘 할 수가 있겠고, 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오돌토돌하게 얹어져 있어요, 피부 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편편사막이다. 이런 거는 손으로 대시면 안 돼요. 자꾸 번지니까요.